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누리절 MC 김민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연을 맺는다는 것. 인연이란 두 글자에 여러분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맺고 계신지요. 하지만 이 인연 또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악연이라면 그 관계를 끝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선택하고 있을까요? 옷깃만 스치는 인연도 전생에는 만겁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과 이루어진다. 하늘에 살고 있는 선녀가 천년에 한 번 지상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고 합니다. 못 근처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커다란 바위가 선녀의 옷깃에 스쳐서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한겁이라고 합니다. 옷깃만 스치는 인연도 만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한 다른 좋은 인연으로 백봉사를 다녀왔는데요. 흰 백에 봉우리 봉, 사찰 사를 써서 이륵성지와 관음도량이라고 합니다. 문경시 마성면 오정산에서 내려오는 정기를 받고 있는 백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KBB 한국부교방송 1일 리포터 본부장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문경에 위치한 백봉사에 찾아왔는데요. 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불법을 수호하는 외우신인 사천왕이 안치된 정각이다. 이곳 천왕문은 백봉사 입구에 건립되어 백봉사에 들어가기 전 보게 되는 곳이다. 사천왕은 고대 인도 종교에서 숭앙했던 귀신들이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게 귀의해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 천왕들은 수미산 중턱지점의 동서남북에서 그들이 무리와 함께 불법을 수호하고 인간의 선악을 관찰한다고 한다. 보통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평면 형태의 맞배지붕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좌우에는 천왕을 두 구씩 안치하고 가운데에는 출입 통로를 만든다. 천왕상들은 붉어져 나온 부릅뜬 눈, 치켜 올려진 검은 눈썹, 크게 벌린 입 등 두려움을 주는 얼굴에 갑옷을 걸치고 큰 칼을 들고 있으며 마귀를 밟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천왕문은 사찰을 지키고 악기를 내쫓아 청정도량을 만들고 사람들이 마음을 엄숙하게 하여 사찰이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산신가게는 주산신, 대산신, 약사산신으로 나뉘어져 모시고 있다. 약 1200불의 산신이 모셔져 있어 우리나라 산신각 중에서는 제일 크다. 실제로 산신가게는 36개의 조가 24시간 꺼지지 않고 켜져 있다. 그만큼 신도들이 산신각에서 소원을 빌면 잘 들어준다는 뜻에서 그런지 이곳 백봉산은 사찰 규모에 비해 신도 수가 아주 많기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백봉사에 등록된 신도 가구 수가 5천여 가구에 이른다. 안녕하세요. 문경 백봉사에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넘었어요. 25년 정도 됐어요. 대부분 사찰에서는 네. 용전을 많이 가시는데 특별히 네. 이 사신당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대원정도 물론 부처님도 중요하신데요. 저는 사신당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성부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산신당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산신당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처사님은 산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많은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고 했지만 이 백봉사 산신당 같은 경우는 특히 와서 기도를 드리면 뭐 마음적으로는 뭐든 편안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많이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칠성각은 칠성신을 모시는 불교의 전각이다. 칠성신이 불교에 흡수되면서 처음에는 사찰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가 점차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별도의 전각인 칠성각에 모셔지게 됐다. 치성광열에 일광열에 월광열에가 삼존불이 되어 중심을 이루고 삼존불 좌우에 칠열애와 칠원성군이 배치된다. 또 남극 노인성 등 하늘의 천체와 관련 있는 신들이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전각의 명칭 칠성은 구체적으로는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의 일곱 별로 각각 부처로 바뀌어 칠열애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제7파 군성군 약사 유리광열애는 칠성 중 파군이 열애로 바뀐 것이다. 소산신으로 나눠져 있어서 산신불이 백봉사 대봉 주지스님은 백봉사절을 크게 부흥시키고 대봉 총무원장 스님은 금강경과 묘법 연화경을 주 경전으로 정진하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을 20년 전에 창설하고 꾸준히 종단을 넓혀 현재는 전국 700여 사찰을 거느리는 거대한 종단으로 발전시켜 현재는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KBB 한국불교방송신문 대표 이사로 계신다. 백봉사의 산신 모신지가 9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96년에 이제 그 봉양을 이제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부터 꾸준히
많은 중생들이 우리 백봉사를 많이 찾아오셔서 성부를 많이 이루시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이라면은 꼭 미신의 소리를 듣고 또 이 예민한 면가 많은데 글쎄요, 즉성 성불로 봐서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더 가까운 민속 신앙 쪽으로 해서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산신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성을 이제 본다면은 삼신이라는 그 종이 있습니다. 주산신이 계시고 대산신, 약사산신이 삼신불이 계시는데 우리 불교로 말하면 만두꽃 수성계인 즉 산왕 대신 차선국내 산왕 대신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 대신이라고 명칭을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유달리 산신의 우리 민속 신앙에서 보면은 산심이 가장 영혼과 그 중생들의 소원 발언이 빠르다고 전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4년부터 시작해서 산신청각을 이제 지어서 96년도에 이제 그 조만 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백봉사에서는 정말 많은 그런 이 불사를 해오면서 여기서 좀 생각이 안 나는데 96년부터 저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백봉사가 거의 만 평이 넘게 저를 정각을 이뤄 왔습니다. 그게 지금은 현재는 문경 고모산성 문화원으로 지정되면서 산신의 문화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산신에 대해서 미신의 어떤 대상보다도 우리 중생들에게 어려운 중생들에게 정말 소원성취를 빠르게 하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음전은 사찰에서 관세음 보살을 주불로 모신 불전이다. 이곳 백봉사 관음전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소불로 천여분 봉안되어 있다. 관음전에는 관세음 보살이나 아미타 삼존불, 즉 중앙의 아미타불과 좌우의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모신다. 대웅전은 불교의 선종 개통 사찰에서 석가모니불을 보존불로 모시는 당호이다. 대웅전에는 중심에 불상을 안치하는 수미단과 신중을 모시는 신중단, 그리고 영가를 모시는 영단을 두고 각 단마다 탱화를 모신다. 또 촛대와 향로 등의 불구를 마련해 둔다. 극락전은 불교에서 서방 극락정토의 주제자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사찰 당호다. 본조는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불로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불교계의 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인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백봉사. 흔히 사찰하면 떠오르는 산 중턱에 고즈넉하고 스님들이 목탁 소리와 불경을 외는 소리가 흘러나와야 할 것 같은 사찰에 비해 백봉사는 문경대로가 시원하게 뻗은 4차선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백봉사가 이곳에 위치한 이유도 대봉스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산세가 좋고 오정산에서 내려오는 전기가 좋아
이곳에 터를 잡게 됐다고 백봉사 주지 대봉스님은 설명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백봉사는 다른 절과 달리 산에 위치해 있지 않아 찾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은 아이들과 함께 백봉사를 찾는 것은 어떨까요? 백봉사의 흰백의 백자처럼 저희 마음도 깨끗하고 하얗게 물들여 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인연 백봉사를 만나봤는데요. 내가 또는 타인이 맺고 싶다고 맺어지고 끊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좋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KBB 방송은 여러분과 웃음, 눈물을 함께하는 참 따뜻한 삶의 인연이고 싶습니다. 마음에 남겨지는 깊은 정으로 늘 맑은 호수같이 푸른 삶의 참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은 저희 KBB 방송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김민주였습니다.